여기서 제일 빠른 기차, 대만에서. 왜냐면 북한은 진짜 그 직직벅벅 가거든요. 직직벅벅 이렇게 가는데 이거 진짜 센 걸 것 같아. 기차 느낌이 어때요? 이거 처음 타봤는데. 좀 어지러워요, 여기. 너무 빨라서? 빨라서 어지러워요. 오, 자판기도 있네요. 뭐 열심히 하는 데래, 데이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건 처음 봐, 이거는. 이거는 북한이랑 데뷔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 이건 데뷔가 안 돼. YouTube频道 KT Story 是由台韩夫妻邦阿与志阿经营，他们日前邀请脱北女生金希雅来台湾旅游，在旅台期间，金希雅首次体验高铁，让她又惊又喜。她光是看到干净的高铁大厅就非常惊讶。 直呼根本是机场，经过这趟旅程，他颠覆了过去台湾贫穷落后的印象，且他体验完高铁以后，再度感叹，真的，北韩不能比较的。 묘향산에 갈 때, 평양에서 견학을 갈 때 한번 타봤거든요. 그때 타봤을 때 엄청 오래 갔죠. 북한 주민들이 백두산 견학 갈 때 많이 타거든요. 근데 백두산 가자고 하면은 다 뒤에서 던지고 안 가려고 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타고 백두산 가려면은 거의 한 달 정도 걸릴 때가 있어요. 한 달이 걸려요? 네. 아니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서 못 가고 멈추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 이상한 곳에서 한 거의 보름씩 지낸대요. 기차가 갈 때까지. 헐. 그래서 엄청 기차 안에서 막 엄청 거지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차 안에 뭐 파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까오싱에서 제일 큰 기차역인데. 엄청 깔끔하네요 여기. 엄청 크고 넓죠. 엄청 크고 깔끔하고 공항 느낌의 공항.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게 뭐 엄청 많다. 평양에서 갔던 기차역들은 어땠어요? 되게 허름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없죠. 이렇게 발매하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매점도 없고. 어떻게 찍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전기? 전기 올랐어? 아니 숲 들어가는데 너무 놀랬어. 아니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아니 전기가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놀란 거예요? 놀랬어요. 그게 갑자기 없어져서 여기 맞나 싶었는데 갑자기 확 들어가네요. 아니 나는 정전기 오른 줄 알았어. 이따가 탈 기차가 요거거든요. 엄청 깨끗하네요 기차가. 그러니까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니 오래됐어. 오래됐어요? 엄청 색깔도 그렇고 되게 예쁘다. 엄청 빠르거든요 이 기차가. 진짜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빠른 기차, 대만에서. 왜냐면 북한은 진짜 그 직직벅벅 가거든요. 직직벅벅 이렇게 가는데 이거 진짜 센 걸 것 같아. 그러면은 시속 몇 킬로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30킬로인가? 30킬로요? 엄청 천천히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시속 30킬로면 자전거가 그 정도 갈 텐데. 맞아, 거의 그렇게 갈 거예요. 그냥 직직벅벅 이렇게 가요. 내부도 깔끔하다 여기. 뭔가 시트가 다르네. 뭔가 고급져 보이네요. 여기 옆이랑 뭔가 이제 좀 크고 자리가 되게 크네요 여기가. 이게 뭐지? 옷걸이 같은 거예요. 오. 가방이나 옷걸이가 걸어놓을 수 있는 곳이고. 걸면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또 되는구나. 맞아. 북한은 막 이렇게 여는데. 뭘요? 이거 창문 열어요. 창문 여기 이거도 열어요. 열어요. 그럼 이제 막 열면 그 애들이 시원하니까 손 내밀고 막 그 머리 내밀거든요. 그럼 막 용무원이 막 와가지고 그거 창문 닫으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엄청 세요. 잘못하면은 그 목이 잘린다 그러고 손이 잘린다 그러거든요. 진짜? 출발한다. 어지럽다. 빨리 가는 느낌이 있네요. 어지러워. 어지럽네요. 빨리 가는가 봐. 이거 돌릴 수 있어? 쉬쉬. 이거 신기하네. 이거 돌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서로 보기 싫으면 돌려놓으면 돼. 우리처럼 이렇게 일행이면 이렇게 마주보고 가는 좋지. 진짜요? 음료수도 줘요? 음료수 공짜요? 그래. 음료수도 줘요? 공짜로? 다 줘요? 공항이네요. 너무 좋다. 밥은 안 줘요, 밥은? 공항차 기내식,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진짜로. 진짜요? 네, 실제로 있어요. 진짜요? 멀리 가면은 시키면 주시는 거네요. 맞아. 대박. 이거는 탈만하네요, 진짜. 그니까요. 탈만하네요, 이거는. 커피, 카페, 뭐예요, 카페. 딱 당근이 얼마?
아, 부야. 너무 좋다. 아, 谢谢. 还有纸巾，谢谢。谢谢。也请用凤梨咸蛋黄饼，还是要肉松饼呢？哦，뭐가좀맛있지？谢谢。肉松的好。아, 너무 좋네요. 엄청 신세계네. 아, 맛있다. 기차 느낌이 어때요? 이거 처음 타봤는데? 좀 어지러워요, 여기. 너무 빨라서? 어, 빨라서 어지러워요. 가도 돼요? 오, 자판기 됐네요. 물은 다 빈 거네, 근데. 이거를 근데 다 이렇게 전시만 해놨구나. 빈 거에. 아마 이제 누르면 나올 거야. 아, 네, 냉장고 그래요? 있어요. 냉장고 있어요. 뭐 열심히 하는 데래 데이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건 처음 봐. 이거는 북한이랑 데뷔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 이건 데뷔가 안 돼. 지파이 지파이. 오, 밥이랑 이거 신기해. 이 도시락 통이 나무로 된 게 특징이거든요. 나무네. 그래서 무거웠나? 나무네요 여기? 맞아 맞아. 일부러 이제 옛날 문화 역사 이것 때문에 나무로 만든 거. 아, 신기해. 내용물이 꽉 찼어, 완전. 밥이랑 여기 야채로 엄청 꽉 찼어, 여기. 이것도 건강식이네요. 맞아, 맞아. 야채가 진짜 많아가지고, 양이 진짜 많죠. 밥이 밑에 꽉 찼어, 여기.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 게 대만 사람들의 추억에 남아있는 그런 문화라고 해요, 이게. 너무 맛있네요. 도착했으니까 내릴까요, 이제? 벌써 도착했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지금. 진짜요?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빨라요, 이게. 시속 300km로 가니까. 근데 300km 가는데 너무 잔잔하게 와요, 잔잔하게. 맞아, 맞아. 어때, 너무 감질맛 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앉아서 이거 받고 내렸어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쵸. 아까 뭐 한 달 걸리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잠을 어디서 자요? 잠은 그 의자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침실이 따로 없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고? 식사는 자체로 주먹밥 사는 거 먹어요, 주먹밥. 주먹밥 떨어지면 굶어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은 진짜 목숨 걸고 가야겠네. 그 먹을 거 도시락이나 이런 거를 준비해서 타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 도시락이라는 게 한 끼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일주일치. 그렇죠, 일주일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치 그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기차가 어디서 뭐 연착되는 거를 대비를 해서 넉넉하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기차 타고 갈 때 막 저는 막 그 집에서도 도시락처럼 막 싸주고 빵도 막 준비해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뭐 만약 일주일이면 다녀온다 해서 일주일치만 준비를 해서 떠나다가 자칫해서 그렇게 정착이 되게 되면은 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그 먹을 거 없어서 그 안에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엄청 그 배고픔을 시달리면서 막 평양까지 돌아오고 그런 썰들이 엄청 돌았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거 타보면은 진짜 다른 세상이겠네. 맞아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엄청 깔끔하잖아요. 대비가 안 돼요. 북한이랑 대비하면 안 돼요.